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저 우리 그 배 가수 농사는 몇 년 차입니까, 우리 대표님은? 올해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야. 근데 이때까지 그 3년 차면 여기 그 이쪽으로 뭐 귀농한 겁니까? 아, 처음으로 배 농사를 그 배가 예. 아주 좋다 그래서 예. 배를 사먹기 위해서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 먹으려고 시작한 게 이제 농사까지 들어야 되네. 예. 여기는 뭐, 마을 그 분들 그 임차농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임대해서, 예. 5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마을 어르신들과. 예. 예. 지금 그 올해 그 저 들어가지고 황금알농법 하고 나서 지금 작황은 어떻습니까? 어이, 작년에 비하면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작년에 좀, 제가 크는 것이 보입니다. 하루하루 네. 보면은. 그래요. 네. 네. 지금 그, 우리 마을에, 여기 그, 지역이 우리 여기가, 순천 나간입니까? 어딥니까? 예, 보성 낙성입니다. 낙성. 아, 보성 낙성이. 네. 전남 보성. 예, 네. 네, 낙성이. 예. 네. 그, 지금 여기에서 그, 우리 이 지역에는 배 농장들이 좀, 그, 재배하고 있습니까? 예, 주위에 좀 있습니다. 옆에도 있고. 아, 그러면, 여기는 저 원, 그, 뭐, 고향은 아니죠? 저, 고향이 벌교입니다. 벌교에서 예. 여기까지. 예. 예. 지금 올해, 이게 저, 잎들이, 예. 잠깐만요. 잎들이 요렇게 많이, 그, 저, 타버렸거든요. 병이 봄에 그때 많이 발병한 것 같아요. 예. 이 다른 농가에도 이렇게 많이 병이 발병했는가요? 아, 다른 농가에는 지금 열매까지, 예. 열매까지 와있습니다. 열매하고, 줄부분까지. 아, 열매 줄기, 열매 꼭지, 예. 배꼭지. 배꼭지에도 지금 와버렸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순을 따놨는데, 올해 그 이게 뭐입니까? 잎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잎의 크기? 작년에 비해서 잎이 크기를 좋고 지금 상태가 작년에 비해서는 잎이 전체적으로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네, 두껍고 작년에는 뭐 잎이 거의 없다시피 네.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뭔가가 조금 5% 부족하겠어요. 네. 5% 부족하겠다는 소리는 작 전년도에 이게 토양 그 희비량이 없어서 잎이 지금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놔도 금방 얇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잎이 두꺼운 거는 두꺼운데 일부가 금방 얇아져. 그 지금 이 과수원이 지금 그 뿌리빨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이 가원 자체가. 그리고 여기 가온 자체가 혹시라도 여름에 비가 오면 뻥뻥하게 물이 안 차는가요? 물은 안 차요. 안 차요? 그냥 흡수돼 버려요. 흡수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 전에 비료량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에? 비료량을 작년에 너무 안 썼어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이 네. 체내 저장 양분이 축적 안 돼가지고 네. 잎이 두께가 지금 얇아요. 그렇죠. 좋았다가 금방 없어지고, 좋았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지금, 열매 키워놓고 한 게, 이거, 연매시비를 키워놓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 그, 저, 목매시비를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목매시비. 네. 목매시비 세 번 했다면 지금, 꽃 피었을 때, 네. 우리 마을 농가들보다 우리가 꽃이 빨리 피었어요? 어떻게 늦게 피었어요? 꽃이 좀 빨리 피고, 꽃이 엄청 좋았어요, 크고. 지금 꽃 그때 꽃이 빨리 피고 좋았고 네. 그럼 마을 사람들 마을 농가들보다 한 며칠 빨랐죠? 예. 네. 그 마을에 그는 착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 자체는? 아마 우리 배밭이 착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온도가 떨어지고 일반 농가들은 다 떨어졌다 소리? 착과가? 예. 네. 네. 이 배꽃 피었을 때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면 벌이 한 마리 안 오기 때문에 수정 자체가 안 되죠. 예. 네. 그 뒤로 수정이 그래서 속구기는 좀 편했습니다. 일찍 우리는 일찍 수정되고 그 뒤에 후타로 핀 꽃들은 수정이 네. 안 되고 다 떨려버리고 네. 그럼 마을 농가들은 조금 우리보다 늦게 피었으니까 배가 홀랑 다 떨려버리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을에는 저 요 지역에서는 그 배 생산이 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년에 비해 가지고. 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도 많이 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봄비가 많이 오니까 또 잎에 질병도 많이 와 있고. 네. 우리는 저 목매십이 꽃피기 전에 몇 번 했습니까? 꽃피기 전에 목매십이 3번 하고. 3번. 네. 네.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요? 네. 그럼 지금 한 7, 8번 이상 했겠는데? 예. 네. 그렇죠. 지금, 그린 넷 솜이 다 들어갔으니까. 예. 네. 지금 많이 하시네요. 9번, 10번 정도 했습니다. 10번 정도. 10번 하셨으면, 맹물십이는 안 하고 했네요. 맹물십이 한번 했습니다. 했어요. 비 안 올 때. 비 안 올 때 맹물십이까지 하고. 네. 그 지금 여기 잎들을 보면 이 잎들이 크다가 작다가 크다가 작다가 계속 어른 것 같아 잎이. 안 그래 봄에 의해서 잎들이 보면 모양이 어깨는 넓은데 이 둥그러 된 좁다거든 잎들이 이런 형태 돼 둥그러 되는데 한 번씩 중간중간 얼었다는 거죠. 다른 거는 지금 뭐 쓰는 거 없죠. 네. 우리 황금을 놓고 골든으로 꼼짝하면 쓰죠. 네. 혹시 이거 뭐 강한 거 뭐 쓴 거 없는 거예요? 놓고 이제 그 대물, 네, 그 숙성된 물, 그거 빼야 돼. 빼야 돼요. 네. 그거 안 써야 돼. 뭔가 이 굳혀. 네, 오버된 부분이 뭐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되고 있거든. 네. 그게 그 저 숙성하면서 그 약간 그 새콤한 내가 나던가요? 새콤한 내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혀 보니까 약간 얼룩얼룩한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랬더만은 그 pH 물의 pH가 지금 우리 그 골드 그린이나 골드 컬러 하면 6점대 이하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배를 갖다가 설탕 넣고 바로 식인 그 약간 산도가 있는 새콤한 식초처럼 된 걸 뭐 써버리면 pH 더 떨어지거든요. 그럼 흡수가 많이 돼가지고 좀 나빠요. 그럼 어릴 때 이때는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안 썼죠. 어릴 때. 어릴 때 썼죠. 안 쓰다가 썼죠. 그렇죠. 네. 네. 어릴 때는 안 쓴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잎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약간 나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가 강한 물질이 들어왔는데 이 잎의 조직을 약간 파괴했어요. 그 왜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러냐면 pH하고 물의 pH까지 맞춰놓은 거예요.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쓰면 물에 7점 그 뭐 3 뭐 이렇게 7.0 이래 되는 pH가 약 6점대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연매십 해야 돼. 이걸 pH를 더 떨어버리면 흡수량이 많아가지고 잎이 그 조직이 약간 이렇게 얼룩얼룩이 되게 돼요. 조직 이상이 됐죠. 지금 여기 요 순에서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뒤에 썼거든요. 순이 괜찮아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 중간중간 한두 장씩. 그죠? 그러면 이 잎에 보면 처음에 그 깨끗한데 늦게 것이 지금 얼룩얼룩하고 나빠지고 이파리가 잎들이 요런 것들 나타나 있죠. 그래서 물의 pH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식초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유기농으로 만든 식초 같은 거 그걸 사용하면 pH가 더 떨어져 버려. 그래서 지금 잎들이 간간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 잎이 모양이 바뀌었어. 여기도 얼룩얼룩하게 이 형태가 바뀌었어. 얼룩얼룩하게. 조직이 이렇게 여기 틀어졌죠. 네, 그죠? 다 틀어졌네. 예. 그래서 이상하게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걸 써버리면 그 속에 물의 pH가 바뀌어 물의 pH가 더 낮아지거든요. 그럼 흡수가 늘어버리는 거죠. 잎으로 침투량이 많은 거죠. 그 결국 침투제 쓴 거 같아요. 분을 벗기고 뚫고 들어간 거죠. 그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재를 잘못 쓰게 되면 잎이 굳어서 행동이 조금 떨어져버려 둔화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성이 되어버린 거죠. 중성에서 멈춰야 되는데 물의 비중은 중성이 그 7.0이 중성이거든. 그런데 7.0에서는 흡수가 좀 떨어져요.
그럼 5.8이나 6점 매치는 요 사이. 5.5에서 한 6점 몇 사이, 6.5 사이 가령 그 편차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물의 pH가 안 맞으면 잎이 조직 일부 그에서 파괴되기도 한다. 그걸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 나타나잖아요.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렇지. 우리가 영양이라고 썼는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파괴해야 되는데, 제가 밭에 들어왔을 때, 잎이 왜 틀어지지? 그 계속 이제 추적해 가니까 다 잡기잖아요. 이렇게 찾아서 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돼. 안치. 네. 다시 조직까지. 여기는 조직 파괴된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새로 잎을 살을 째어가지고 세포가 활동하는 건 되는데, 지금 먼저 이렇게 뒤틀어진 거는 조금, 문제는 그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식초는 산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장애도 일어난다. 예, 그렇게 되니 되게.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잎들이 여기에 이제 요 순을 하나 보면 이제 요 순이 작아서 작았다가 요 순이 컸잖아요. 그럼 이것도 틀어졌어. 그다음 요 순이 작아지고 요 순이 더 크잖아요. 잎순이 바뀌어 버렸죠. 이 크기가 요 놈이 자꾸 요 놈이 더 컸잖아요. 그럼 요때 살펴보고 여기 조직이 파괴됐다. 그럼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요 놈도 조금 얻어맞았다. 그럼 요것도 연속적으로 지금 맞아가지고 요 놈이 먼저 난 게 적고 여기 더 크잖아요. 그 며칠 사이에 살포한 사이에 잎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요 화면에 보면 요 놈이 크고 요 놈이 작고 요 놈이 더 크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깨어났다가 요게 더 작아지고 여기 더 커요. 그럼 요 사이가 우리가 살펴한 연면집이 살펴한 뭐 일주일이나 뭐 비가 와서 5일이나 그 사이라는 텀이라는 거죠. 이제 찾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식물들은 이 자기 몸에다가 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절간도 차이 나버려요. 여기와 여기는 또 짧아요. 여기. 왜? 여기 강하게 쪼이기 때문에. 이따 요 늘어졌다 여기 또 크게 기다가지고 살펴했습니다. 절간이. 한금을 농구 대표가 가서 그냥 얼렁뚱땅 뭐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 추적해가 찾아가지고 그 농가를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밭에 들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예사롭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밀하게 봤을 때 이 농가에서 문제점이 과연 뭘까? 어떤 걸 찾아줘야 될까? 이걸 찾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런 순을 빼보면 자, 이 순도 떼면 하나같이 동일한 시점에 잎이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크고 여기 작아져 있죠? 그러면 여기 크고 여기 또 작아져 있죠? 그럼 요 두 개 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잎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죠. 잘한다고 도와준 게 일부도 나쁘게 됐어요. 그렇게 생육이 멈춘 거죠. 이것보다 월등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잎이 두꺼워지고 그 강한 산에 의해서 이게 이 정도 크기 차이 나버린 이게 잎 크기로 보면 여와 여 차이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컸잖아요. 그럼 여기 또 급격히 작아진다고 여기 여 사이에 그죠? 이렇게 잎의 변화를 줬다. 그러면 요것도 보면 요 순도 보면 여기에서 삐리삐리 잘못 큰 거는 여기 나오다가 얻어맞았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맞고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다음 여기 좀 잎이 좋아지다 또 맞으면 또 비틀어지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절간도 달라지고 이 원인이 식초 우리가 그 저 배를 발 배가 우리가 좀 좀 바지 같은 거 이어서 설탕을 넣고 했는데 설탕 농도가 더 해가지고 액기스가 됐다면 물이 빠져나오고 그 매실 액기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이게 초산 발효했거든요. 설탕량이 작아서 그래요. 쉬어졌다는 거예요. 쉬가 초가 돼버렸다. 그 초를 대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에 장애를 준다는 거죠. 몰랐죠? 몰랐죠.
앞으로 이걸 계속했으면 더 나쁠 뻔했어요. 예, 네, 근데 이거 운빨이지. 이게 모르고 사용하느냐. 이걸 갖다가 어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찾아주면 농가에서는 효율적으로 이제 이거 하나의 그 해프닝이 아니고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네요. 네. 아. 나쁠 뻔했죠. 네. 근데 이게 이거로 인해가지고 과일 세포에 맞으면 과일 세포가 굳어요. 이 정도 강하다는 거죠. 잎이 굳을 정도로. 아... 심각하죠. 이렇게. 이건 못 자라잖아요. 잎이. 네. 그죠? 심각하네요. 네. 심각한 정도로 살포했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여기 절간도 완전히 짜버지, 여기. 마디도 짜가지고, 이거 잎이 아예 굳어버리고 못 크잖아요. 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좋았다가, 여기에 또 맞아. 여기도 완전히 타버렸죠. 이것도. 이것도 굳어버리고. 그 연속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아까워서 이제 좋은 거라고 했는데 나쁘다, 도리어.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살포했기 때문에 일본 약간 장애가 있는 거는 뭐 가외로 보고 배, 알, 그 이렇게 소금했을 때 우리의 크기는 어때요? 다른 이웃 농가들하고. 좋았어요. 크기는 우리가 한 2, 30% 차이 나요? 네. 최고로 좋은 거 같아요. 그분들이 예. 자기 배밭 보고 우리 배밭은 배도 아니야. 이파리 잎 크기나 열매 크기나 우리가 더 월등하다 이거죠. 월등해 좋았어요. 예, 네. 그 좋았다. 그러면 이대로 이제 이어가는데 문제는 약이 식이지 않는 걸로. 예. 예, 이런 알겠습니다. 다른 자재를 쓰지 마라 그랬는 거는 왜 그랬냐면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황금말농법에서는 자재가 거의 뭐 우리 그 정권 시장에서 어깨 높이 그러잖아요. 네. 여기 귀까지 올려놨어요. 이 정도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안 올려놨을 뿐이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 그러면 극한치까지 올려 여기까지. 그럼 이 높이까지 생각할 때 날이 뜨거워 되게 뜨거울 때도 좀 낮춰 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복 살포하지 마라. 일찍 살포한데 뒤에 쓰고 나면 다 저기 앞쪽에 더 살포하면 거기도 이렇게 타버려요. 지금 사용하는데도 커버 도는데도 너무 중복 살포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거는 농도를 갖다가 극치까지 높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복 살포에 대한 장애도 올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장애가 아니라고 해놨는데 제일 먼저 쓴 자리에다가 끝에 쓰고 남는다고 거기 가서 한번 더 쳐버리면 말라고 난 다음에 잎에 연면십이 연계가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사면 그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비료는 얼마 했는 거야? 비료 한 30% 했습니다. 이거 몇 평이죠? 한 2,500평. 2,500평에 30%야. 네.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그러면 60% 했다는 거죠? 네, 60% 했어요. 그 여기 60% 했으면 비료가 엄청 양이 많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쪽에도 15% 이제 또 황산가리. 예. 15% 중간에. 예. 그 나무 사이에. 예, 이시 측정 안 하는데 저기. 지금 들쑥날쑥한데 비료가 지금 평균치가 지금 비료가 좀 높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또 비료가 없어. 이 나무 옆에 뿌린 것 같아. 아니. 나무 옆에만. 여기는 비료 작아요. 사람들이 뿌리면서 비료 날아간 자리 안 날아간 데 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료 이시가 많이 나오는 데는 뭐 1.1에서 1점 약 뭐 그저 1.1에서 1점 몇까지 나오는데 평균치가 한 0.9 정도 될 것 같아요. 0.9. 그러면 지금의 이시 양보다 조금 더 있어도 된다. 그래서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있냐 보죠. 밑에 있어요. 이 마사가 돼가지고 밑에에 15cm 밑에 있어요. 15cm 밑에. 이게 마사가 물 빠지면 좋으니까 이게 내려갔어요. 자, 0.7도 있고 약 25cm 밑에 0.7이 있고 15cm 밑에 1. 몇이 있다는 거죠. 15cm 밑에. 그럼 이건
예, 이시 분, 저, 비료량이 분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있는 위치가 1.5cm, 15cm 제일 많이 있다는 거죠. 15cm 있고, 약 25cm는 0.89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 지금으로서는 더 추비를 안 해도 돼요. 적정량이 딱 있어요. 6월달, 6월 초에 한번 해라 했지 않습니까? 어, 6월달에 그, 그거는 이제 측정을 해보든지 아니면, 어, 6월달에 하더라도 비료량을 그, 그리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마사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요. 마사가 내가 이거 위에서 잘 내려가고 있다. 지금 표면에 위치를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저, 어, 좀 우리가 사질 양톡하는 거, 좀 땅이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땅이라면 이게 그 더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잘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비료한 제 그 20일. 예? 3일날 했으니까. 예, 그거하고 그전하고 두 분이죠. 예, 그전에. 예. 그 이제 내려가고 있다. 며칠 전에 한 것도 내려갔다는 거. 잘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는, 어, 추비를 6월 달에, 한 6월, 지금 5월 6월 달이니까, 어, 6월, 그 비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은, 6월 중순이나, 6월 중순 정도에, 네. 6월 중순 정도에, 어, 200평에 완효성 그 비로 한 포 정도. 무슨 비료요? 완효성 코팅 비료. 코팅 잘 안 녹는 비료. 예. 완효성 비료. NK 쓰면 됩니까? 어, NK 쓰면 돼. 완효성 NK. 200평에 한 포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 이동 잘 안, 그리고 전밭에 얻지 말고, 여기 지금 나무에서 한, 어, 한 70에서 1m 떨어져가지고, 예. 어, 거기에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나무 수령이 있다 해서, 뿌리가 저쪽 끝까지 가서 중앙지점에 가서 왕성의 뿌리 못 뻗거든요. 이, 나, 이 가운데 그 SS 약지면 두 분 들어가죠? 네, 두 분 들어갑니다. 그 일량이 넓다는 거죠, 이 폭이. 그래서 어, 전면적으로 살포하면 어, 우리가 어, 비료의 흐실이 많다. 옛날에 여기 저 전 농가도 주인도 아마 여태 가까이 했을 거라고. 아니, 점, 저 주인이 하는 대로 지금. 아, 전면 살포야. 네. 에, 전면 살포하면 어, 끝쪽에는 저 비료가 좀 약해요. 한 1m 떨어지가 이쪽에 하죠. 예, 그러면 비료 흐실도 됐고 어, 전체에 다 비료 빨아들이는 거 이쪽만 해도 부분적으로 이, 이 면만 해도 충분히 자기가 자라는 데는 흡수되게 된다는 거죠. 비료량은. 그리고 이제 에, 우리가 혼합할 때 다른 거 이제 전착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뭐 이렇게 가외로 자 이렇게 제조한 거 사용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해야 되겠네. 네. 나는 영양제라고 어르신 해라고 하더라고. 네. 어, 해라고 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배치하고 간여가 된 거죠. 네. 그게 설탕이 더 들어가 가지고. 설탕이 그... 안 들어갔어요. 전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냥 놨는데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럼 네. 식초 봐. 식초 냄새 나더라고. 식초 됐고. 네. 그때 옛날에 만들 때. 배가 당도 높은 파지로 가지고 뭐 쇠조아 먹거나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식초가 된 거예요. 산이죠. 그런 걸 쓸 때는 아주 소량으로 많이 썼어요. 많이. 예. 네. 그거 저 그거는 뭐 아주 소량으로 한 1리터 정도도 그래 1리터 이하 우리가 그 pH가 돼 있으니까. 이걸 뜰 때 뭐 한 2리터나 5리터 옆으로 뭐 pH 더 내려가거든요. 한 10리터 더 그렇죠. 10리터야. 그러면 이제 한 많이 내려갔죠, pH가. 그러니까 1리터 이상 쓰지도 못한다. 이미 여기에서 물의 pH가 맞춰놨기 때문에. 그럼 pH 뚝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흡수하기가 어, 병균, 충균은 잘 잡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식물의 세포가 파괴되잖아요. 그 결과가 약간 순에서 나타나죠. 여기 있어요. 순이 세포가 파괴됐잖아요. 이렇게. 황금알 농법 대표가 뭐 이 정도 해줘야 돼. 아, 예.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를 지적해주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지. 여기 와서 뻥 맞추고 가면 안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엄청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기서 엄청 차이. 그럼 주인이 잘한다고 한 짓이 장애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잎을 보니까 초봄에는 잘했어. 가다가 잘못했어. 아 이게 어떻게 됐을까? 혼재 두 개가 혼재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지? 나도 지금 잘 가다가 지금. 그 처음에 좋았거든요. 엄청 좋았네. 지금 가다가 약간 머뭇머뭇하게 이상이 되거든요. 잎 색깔도 약간 좋으면서 얇아져 버리고. 이게 그 산도 때문에 그래. 근데 감은 안 얇아졌는데 왜 그렇죠? 종간의 차이가 있죠. 저는 워낙 두꺼운 놈이 되니까 저거 먹고 소화시킬 때는 괜찮은데 단감은 한 포기 가 있어도 식초를 먹고 쟤는 소화를 잘 시켜. 또 단감은 나무 밑에 원래 저기 초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감이 많이 떨어지면 초가 되잖아요. 감은 홍시가 되니까 초 떨어지니까 초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저놈은 초를 좋아할 수 있어. 근데 배는 떨어지고 초 되는 경우 없거든. 그러니까 배는 식초를 별로 안 좋아하는 놈이고 단감은 식초를 좋아하는 놈이니까 먹고도 괜찮은데 저거는 단감은 워낙 잎이 두껍고 힘이 강하고 배는 조금 단감의 배가 잎이 얇거든요. 두께가 얇은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일이 간간히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S기가 지나간 위치하고 또 관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물질을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배는 잘 컸어요. 네. 뭐 그 한번 보이죠, 그래서 배를. 제가 카메라 갖다 대볼 테니까. 예. 예. 어디 있노? 열매. 여기도 있고. 예. 상당히 요것도 크고. 요, 요 놈들이 더 큰데, 여기 있는 거, 요 놈하고. 아니, 더 큰 놈들 엄청 큰 놈들 있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컸어요. 더 큰 것도 있어요. 그 일반 재배 농가들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거죠. 네, 예, 숯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요 숯배 있잖아요. 네. 요거는 당 수치가 나쁘면 얼어가지고 거칠고 도가 튀는 거죠. 네. 이 튀는 것들. 거의 다 먼저 핀 것들은 요거는, 요 먼저 핀 꽃은 없잖아요. 먼저 핀 것들은 예, 없어요. 늦게 피가지고 곧 추울 때, 그때 꽃핀 것들이 얼어서 그래요. 네. 얼어서 여기 그 떨어져야 될 게 안 떨어져 달라붙어 버렸어요. 추워서. 굳어 버렸죠.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약 반쯤 굳어가 달라붙어 여기. 네. 여기는 떨어지고 여기는 붙어버렸죠. 네. 얼어서 그래. 이게 추워서 꽃이 늦게 피겨한 거래 이게. 얼어서 그래. 숯배는. 예. 네. 숯배가 지금 안배 숯배가 우리가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뭐 안배가 됐죠. 네. 안배라 그러죠. 요 토끼는 너무 숯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 수정이 되어버렸으면 엄청나게 속구구이 많았는 네. 건데 한번 딱 수정된 다음에. 예. 그 뒤에 얼어본 것 같아요. 예, 얼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잘 생긴 애들은 요거, 그 꽃핀 자리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요것들이, 톡 튀어나온 놈, 이거, 꽃 이게 톡 튀어나온 놈, 요것들이 그 숯배라 그러는데, 숯배는 얼은 거예요. 예. 사과는 여기 달려있어도 괜찮거든. 똑 빨리 들어가는데,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사과 과육이 크는데, 예. 이거는 배는 이게 저 까칠까칠하게 남아있죠. 예. 잘 안 들어가죠? 이런 놈들은 상대적으로 엄청 좋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먼저 핀 꽃이죠. 그니까요. 그런데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이 놈도. 이 놈도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왔는데. 예,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예. 이것도 저, 그 얼었다는 거죠. 예. 이 꽃이 얼어버려. 그렇게 안 튀어나온 놈들은 꽃 필 때 안 얼은 거고, 튀어나온 놈은 꽃이 얼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오늘 그, 저, 이렇게, 작황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황금을 농법으로 더 잘해 가지고 올 가을에 충분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그 저도 관심을 갖고 꼭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오셨으면 계속 할 뻔 했는데. 예 그렇죠.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네요. 예 그 예, 우연이 아니네 진짜. 예 부처님도 돌이고 부처님 가면 돌이거든요. 예수님 가면 나무 깎아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행운이 돼서 잘 된다. 예, 행운이다. 올해는 행운이 저 꼭 올 것 같으니까 잘해가지고 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